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매튜 번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이 영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번 감독에 대해서 제가 SV 코너였는데, 킥에서 1편을 녹음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삭제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유튜브에서밖에 듣질 못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 킹스맨 편과 함께 업로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달 용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리거나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 매튜 번 감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 킹스맨 이 영화도 꼭 다루고 싶었고요. 현재 외화 중에서는 그 외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관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스 오피스 2등이고요. 스크린은 551개.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관객 동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매튜 번 감독의 진가를 좀 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2월 11일 날 개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28분짜리입니다. 좀 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좀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00분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2시간 넘어가면 2시간짜리에 합당한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이 영화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킥에스를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뭐팔 잘리고 뭐 사람 몸 그대로 잘리고 두도강 나고 또 영화 후반에 아주 공주님께서 아주 쇼킹한 그런 대사와 또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스칸디나비아 공주님께서. 좀 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다. 여기서 원작은 마크 밀러라고요. 그 킥애스하고 원티드를 만들었던 그런 만화 작가가 이제 원작가라고 합니다. 마크 밀러하고 매튜 번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킹스맨에 대해서. 주연은 아시다시피 콜린 퍼스와 테런 에거튼, 그리고 저는 사무엘 L. 잭슨도 주연으로 꼽고 싶네요. 콜린 퍼스가 여기서, 뭐, 선배 요원? 스파이 요원?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킹스 스피치, 브리지 존스의 일기 등에서도 나왔었죠. 아주 중후하면서도, 중년의 액션 배우의 또 다른 탄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좋았습니다. 테런 에거튼에서 이라고 여기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죠. 이제 새롭게 스카우트에서 훈련받고 악당에 맞서는 남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무명이었다고 하네요. 뭐 TV에서는 종종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 전에는 좀 무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사무엘 L. 잭슨이 악당을 맡았고요. 뭐 힙합 그런 패션에 피를 무서워하는 피를 보면은 구토를 하는 그런 악당으로 나오고 좀 뭐랄까 좀 많이 좀 허당끼가 있는 그런 악당으로 나옵니다. 혀 짧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자막만 보고 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좀혀 짧은 소리 같더라고요. 일단 조연으로는 마이클 케인 배트맨 시리즈에 나왔던 분이죠. 그다음에 소피아 부텔라 라고 이제 무용수 실제 무용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악당인 사무엘 잭슨의 오른팔 역할을 맡아서 아주 센 그런 액션 씬들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소피 쿡슨이라고 또 다른 요원으로 나옵니다. 마크 스트롱 킥X에서도 악당으로 나왔던 그분이죠. 대머리이신 분인데 전 이분 은근히 정이 가더라고요. 마크 스트롱.
공지 짧게 드리면요. 공식 트위터 있고 공식 블로그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포털 다음으로 검색하시면 더 쉽게 블로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수지님께서 저희 블로그에도 오시고 트위터도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SUGGY 닉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지님 제가 그냥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 연휴죠. 그래서 연휴에는 저희가 항상 결방을 했습니다.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블로그에 현재 제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질문 그 글이 올라갔는데요. 더 이상 뭐 의견들이 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뭐 언제나 그렇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죠. 지금 금요일 밤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밤새도록 또 편집을 해서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해야 할 텐데 목소리에 좀 힘이 없는 거 양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매튜 번 감독의 근래 작품 킥앤스 1편하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거든요. 킥앤스 1편 녹음 편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매튜 번 감독이 찍은 액션에 대해서 또 액션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탄을 하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평론가 분들이 굉장히 높은 평들을 해줬어요. 킥앤스에는 오히려 낮은 평을 했던 뭐 3점 주고 4점 주고 이랬던 분들이 이 영화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따지고 싶네요, 진짜. 저는 이 영화가 뭐랄까요? 더 상업적으로 다듬어진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킹스맨 같은 경우.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감독과 원작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매끈하게 잘 빠진 것 같지만, 어떤 원초적인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파이 액션. 이 스파이물이라고 하니까 스파이 액션 그리고 B급 정서 그런 것을 다룬 영화로는 괜찮은 작품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조금 한발 뒤로 빼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 정도면 B급 정서를 다루고 스파이 액션을 다룬 영화로서는 괜찮지 않은가. 올설 연휴에 뭐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에도 많이 좀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단지 이 B급 정서와 잔혹성 등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B급 정서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영화가 잔인합니다. 제가 봐도 잔인합니다. 킥에스보다도 더 발전했더라고요. 사람 자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많이 잘립니다, 영화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영화 후반부에 하여튼 잔혹성과 B급 정서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대축제가 일어나는데요. 후반에 그게 흐름을 일부러 뚝뚝 끊거든요. 일부러 B급 이건 B급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건 잔인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씬이죠. 그 중반에 콜린 퍼스가 교회에서 막 학살하는 장면도 있긴 한데 그거는 B급 정서라기보다는 좀 잔인한 그런 면에 치우친 장면이죠. 여하튼지간에 이런 스파이 액션 B급 정서 영화로는 괜찮지만 또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의해서 선택하셔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 감독과 앞서 말씀드린 마크 밀러, 이 원작자, 이두 사람이, 아, 요즘 스파이 액션이 좀 지루해. 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에서 서로 출발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 속 대사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옛날과 달리 요즘 스파이물은 너무 딱딱하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 가장 대표적인 스파이물 뭐가 있을까요? 본 시리즈?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너무 심각하죠.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007 영화도 그 할머니가 죽잖아요. 심각하죠. 내용이. 그것을 이 영화 속 인물들이 꼬집으면서, 아, 옛날이 좋았다. 옛날 스파이 영화들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한 로맨스도 좀 들어가 있고 말이죠. 예, 좀 무후한 그런 분위기의 장면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뭐랄까요? 이게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이, 마초적인 그런 멋이 아니라, 신사적인 그런 멋이 있잖아요. 옛날 스파이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본드걸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여자 배우도 나오죠. 물론 뭐 요즘 스파이물에서 그렇다면 매력적인 여자 인물이 없는 거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여성미, 그런 것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었죠. 옛날 스파이물에서는.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고, 일부러 소모시켜버린 거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고 심각한 요즘 스파이물보다는 옛날처럼 약간 좀 헐렁하면서도 좀 무릇한 분위기도 내면서 아 이쁜 여배우도 막 에?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근데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듯한 어떻게 보면 복고의 흐름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물까지 복고는 아닌 거죠. 내용은 아주 뭐 발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 그, 배경이 영국이고, 이, 킹스맨이라는 조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조직인데,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항상. 그 요원들이. 그 양복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영화가 추구하는 하나의 틀이죠. 옛날식의 틀. 하지만 그 내용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어린아이를 스카우트해가지고 뭐 스파이로 키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요즘 액션 영화나, 뭐 환타지 영화나, 뭐 스파이 영화, 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애들이 스파이로 이용된다던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옛날식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물을 보면은, 요즘 현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준 거죠. 이게 이 영화 속 대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킹스맨의 수장인 마이클 케인이 아, 네가 시도한 그 실험은 실패한 게 아니냐. 귀족을 써야지 그런 근본도 모르는 평민애를 이렇게 요원으로 선역하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 콜린 퍼스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테런 에거튼이 이제 평민 출신으로 킹스맨에 스카우트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 남자 주인공이 테런 에거트가 영화 속에서는 에그시라고 하는데 그 에그시가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요원 훈련 받는 것을 이제 한 시간 동안 보여줍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큰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신분 상승하는 그런 쾌감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훈련하면서 능력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것도 쾌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어우 얘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여서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가고 마치 애초부터 얘는 스파이를 위해서 탄생한 애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매튜먼 감독의 전작이었던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그 돌연변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을 막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각각의 능력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고
또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서서히 정제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어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하나씩 짚어가잖아요. 각 인물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성장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장되어 있어요. 얘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아주 훌륭한 요원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런 게좀 아쉬웠다. 근데 이것을 또한 시간 동안 보여준단 말이죠. 감독이 뭘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스토리를 또 말씀 안 드렸군요. 엔지 코너의 고질적인 병이죠. 스토리를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콜린 퍼스가 있는 이 킹스맨이라는 조직은 아주 인상적인 대사인데 정치와 관료주의로부터 독립된 그런 비밀 단체다 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꼬는 거죠. FBI나 CIA나 뭐 그런 것들은 정치와 관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어떤 정파에 따라서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킹스맨이라는 곳은 오로지 정의를 추구한다. 아, 그런 말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권력자들이 혹은 부자들이 이제 그들의 돈을 모아서 이 킹스맨이라는 것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킹스맨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 등용됐었나 봐요. 근데 콜린 퍼스가 17년 전에 평민 출신의 한 사람을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훈련을 시켰는데 그 스카우트된 평민 출신이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 구하고 콜린 퍼스의 목숨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을 졌고 이 콜린 퍼스가 그래서 자신이 17년 전에 스카우트했던 평민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테런 에거트가 연기한 에그시인 거죠. 그래서 그 에그시를 어찌어찌해서 또 만나게 돼서 이 킹스맨의 어떻게 보면은 뭐 훈련 양성소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훈련을 막 하다가 이 악당이 등장하게 되죠. 이 악당이 사무엘 L. 잭슨이 맡은 이 악당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인데다가 이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것은 이제 몸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라 이거죠. 지구가 점점 이렇게 온난화되어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인간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지구라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구를 살리려면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없애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L. 잭슨이 인구를 좀 줄이자.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하게 되는데, 통신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통신비 뭐, 굉장히 많이 나가시죠?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유심칩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L. 잭슨이 주는 유심칩을 쓰면은 인터넷, 전화비, 이런 것도 다 공짜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고 사람들이 유심칩을 받게 되고, 그에 반해서 또 세계 각국의 지도층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칸디나비아의 그 공주도 만나고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내 계획에, 내 구상에 동참해라. 그러면, D-Day에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은 뭐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에다 수긍을 해요. D-Day가 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지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이 킹스맨, 콜린 퍼스와 테런 에거트가 그 악당과 맞서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형식은 그러니까 형식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틀 그런 것은
옛날 스파이물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현대 트렌드에 맞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요, 킹스맨들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악당은 사무엘 L. 잭슨은 힙합 패션을 추구합니다. 이때 보면 현대적인 정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과 힙합의 대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네티즌은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과거 양복을 입고 싸웠던 그 스파이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을 한 그런 네티즌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틀을 갖고도 그런 양복을 입고서도 나는 현대적인 내용물로 채워 넣을 수 있다, 현대적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감독이. 그렇다면 왜 너네들은 옛날에 그런 스파이물이 갖고 있던 미덕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경직되고 심각하고 진지한 영화들을 만들면서도 왜 재미없는 스파이 액션물을 계속 만드느냐? 나는 옛날에 그 미덕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현대에 맞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 뭐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감이겠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뭐랄까요, 양복을 입고 싸우는 남자, 뭐랄까, 좀 절제하고 신사적이면서도 어느 순간에 불의에 맞서는 그런 뜨거운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남자, 멋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심지어 싸움도 잘해. 아주 최신 무술을 할줄 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리타분하지 않고 계급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고 의리가 있고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남자의 아들을 돌봐주는 그런 멋이 또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어쨌든 영화는 뭐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고 스크린을 바라볼 때는 이런 심각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연산되고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 저는 그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지간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계급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것이 뭐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얼핏 얼핏 이제 짧게 짧게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무엘 L. 잭슨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공주를 만나서 설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나라의 수상,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총리도 함께 만납니다.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총리는 아우 당신의 제안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너 미쳤구나, 나는 너같이 미친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제 끌려가죠. 그때 사무엘 L. 잭슨이 그 총리한테 우리가 공주를 험하게 다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총리가 괜찮다고, 난 공화당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화당이라는 게 이제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건데, 공화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은 없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봉건적인 전제주의, 혈통에 따른 어떤 신분 계급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원래 공화주의 정신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그 총리가 공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블랙 유머인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 왕이 근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살갑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주의에 대해서도, 계급에 대해서도 이 영화는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킹스맨의 유래가 정치와 관료주의로부터 독립된 어떤 스파이 기구이지만, 이 킹스맨이 만들어진 그 연원이, 그 기원이 권력자들이 아들을 잃어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이 킹스맨 창설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관료주의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태생적으로 이런 기득권 혹은 계급 이런 것에 기인한 스파이 기구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스맨의 요원들도 다 귀족 출신입니다. 영국에는 그 귀족이 있잖아요.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의 전설적인 감독, 퍼거슨 감독도 이제 퍼거슨 경이죠. 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항상 SIR을 붙입니다. 그런 식인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 콜린 퍼스도 귀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콜린 퍼스가 평민 중에서 이제 후계자를 뽑고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기 방에 첫 임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임무가 실행된 그런 날에 신문 스크랩을 1면을 자기 방 벽에다가 쭉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썬지예요. 썬지. 그러니까 그 썬이라는 신문사인지 잡지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십에 가까운 그런 언론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높은 신분이고 또이 사람이 하는 일도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고귀한 일인데 이 사람이 정작 자신의 치적을 남기는 그런 걸로는 가십지, 썬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이게 좀 저는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당 사무엘 L. 잭슨의 논리에 빠져서 뭐 오바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가 이 지구의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살아남으려고 노아의 방주식으로 이제 흉내내는 그런 우리 사회 지도층이 있죠. 기득권층이 나오죠. 이 영화에서.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재밌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엘 L. 잭슨이 공짜로 유혹을 해서 대중들을 홀리잖아요. 그래서 유심칩을 주는 거죠. 우리 핸드폰에 끼는 그칩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 신분에 의한 계급보다는 돈에 의한 계급이 더 확실한 게 아닌가, 명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에 공짜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것에 휩쓸려가는 우리 대중들의 모습도 좀 얼핏 볼수 있어서 좀그 장면들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스파이 영화들의 뭐 오마주라든가 아니면 그 요소들을 많이 뽑아서 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짤막짤막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집어 넣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어떤 신분에 의한 계급,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돈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계급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이것이 갑과 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돈이 많으면 조금 좀 우러러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도 좀 꼬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영화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액션 얘기예요. 지난 영화에 이어서 제가 계속 지금 액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액션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거 뭔가 그리고 정작 액션 마니아도 아니면서 액션 영화 마니아도 아니면서 액션 영화에 대해서 자꾸 이래저래 말을 하는 제가 좀 스스로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여러 액션씬이 나옵니다. 뭐 후반에도 액션씬이 나오고 초반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반에 있었던 콜린 퍼스의 그 백인 우월주의 교회 학살 장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우리 저기 일제시대 때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 집어넣고 밖에서 총으로 쐈던가요?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사건? 갑자기 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여하튼지간에 아, 이 콜린 포스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 멋있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게 만든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액션이 멋있거든요. 이 교회 학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초반에 맥주집 액션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카메라를 많이 흔듭니다. 킥에스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흔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를 흔든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화면이 많이 흔들려요. 화면이.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인물들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물들도 움직이지만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흔들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면이 잘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그것은 액션 구성이 후진 걸 그리고 액션 연출이 후진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쓰는 거다. 그렇게 비판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도 킹스맨에서도 그리고 이 가장 좋았던 교회 학살 장면에서도 카메라를 많이 흔듭니다. 화면이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는 남자 주인공 콜린 퍼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화면의 중심도 콜린 퍼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콜린 퍼스가 이렇게 팔을 내밀 때 화면의 초점이 그 팔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콜린 퍼스라는 인물 자체에 계속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콜린 퍼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보입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는 콜린 퍼스를 중심으로 두고 계속 회전을 해요. 뭐 좌우, 위아, 상하 갈것 없이 360도로 계속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트릭스에서는 인물이 고정된 채,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면서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했잖아요.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패러디 많이 했었던 점프를 했는데 카메라가 그 여자 인물의 360도 주위를 빙 돌면서 보여주는 그씬 굉장히 유명한 씬이잖아요. 그 매트릭스 그 정지 회전 씬에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왜냐하면 매트릭스에서는 인물이 정지했었는데 킹스맨에서는 인물이 계속 움직입니다. 인물이 계속 움직이고 동선을 가져요. 그러니까 뛰어가거나 걸어갑니다.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계속해서 콜린 퍼스를 화면 중심에 둔채 360도 좌우 상하 계속 회전을 한다는 거죠. 아, 이건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이거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이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데 콜린 포스의 액션은 그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각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그리고 인물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남자 주인공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 인물 혹은 주변 인물과 남자 주인공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액션 합, 액션 구성, 이런 것들에 의한 쾌감보다도, 왜냐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화면 초점과 중심은 남자 주인공에 맞춰져 있는 거죠. 빠르게 회전하면서 다음 모션을 취하는 남자 주인공을 카메라의 중심에 담음으로써 이것은 액션 쾌감보다는 속도감으로 승부하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실제로, 콜린 포스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주 고난이도의 액션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계속해서 빠르게 360도 상하 좌우로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관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영리한 그런 연출 방식을 택했다. 액션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음악도 굉장히 흥겹고, 뭐 매튜병 감독이 워낙 음악과 이 영상을 잘 활용하는
액션씬에서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이 장면에서도 그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연출은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든 생각은 제가 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액션에 있어서 혹은 액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에 있어서 그 카메라 연출에 어떤 정서적인 것 말고 동적인 카메라 연출에 있어서는 게임 화면 같은 것이 앞으로 많이 영화에 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액션 화면 연출의 진화는 아마 게임의 영역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건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뭐 저의 섣부른 그런 짐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 학살 장면도 게임에서는 흔한 장면이에요.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막 싸우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동영상 올라온 것들 이렇게 보면은 흡사 비슷합니다. 이 교회 학살 장면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임 화면처럼 영화도 진화하는 게 아닌가. 액션 장면의 카메라 연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교회 학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것은 인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고 동선을 가지면서도 카메라가 계속해서 상하 좌우 360도 회전을 함으로써 속도감으로 승부하고 있고 또 어떤 잔혹함, 잔인함 그런 걸로 이 장면에서 부족한 타격 쾌감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타격에 의한 쾌감은 좀 적어요. 이 화면 대신에 이제 잔혹함으로 그 쾌감을 대체시키고 있는 거죠.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이 액션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게임 화면과 연관 지어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계속 이상한 말 하고 있는데 자, 이 영화에서는 악당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L. 잭슨이 맡은 악당인데 피를 무서워하죠. 피를 보면 막 구토하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서워해가지고 참 재밌는 장면인데 이제 사람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서는 이제 그 악당의 오른팔이 물어보죠. 생각보다 흥겹죠? 이렇게 물어봐요. 악당이니까. 근데 그 사무엘 L. 잭슨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지금도 마음이 떨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 거죠. 근데도 이 사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은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죽이거나 뭐 미사일 같은 걸뭐 아니면 전파를 이용해서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또 쉽게 아주 수억 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참 대부분 참 은유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악당이 매력적인 게 이게 심각하게 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킹스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또한 가지 재밌게 볼수 있는 거는 이 영화 초반에 나왔던 아놀드 교수였던가요? 정확하게 그 캐릭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스타워즈의 그 루크 스카이워커를 맡았던 마크 해밀이라는 분이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참 서양의 많은 영화들을 참고했고 또 오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녹음 시간이 굉장히 긴데.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께 그냥 소개하는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추천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요새 영화들을 많이 좀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화산간, 국제시장, 아메리칸 스나이퍼 계속 비판을 해가지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데 영화들을 계속 비판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초반에 아주 착한 얘기들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솔직하게, 왜이 영화가 제 기대에 못 미쳤는가? 좀 실망했던 그런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길 오빠님도 저희 그 영화 페이지 쪽에, 2월 영화 페이지 쪽에 남겨주셨지만, 이 한국인 혹은 그 오마주한, 이 영화가 오마주한 많은 다른 영화들을 모르는 관객들, 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블랙 유머라든가, 악당의 발음이라든가, 혀짧은 발음이죠. 숨은 상징이나 은유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감독이. 근데 정작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많은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독이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 요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화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볼 때도 여자분들도 계셨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계셨는데 웃질 않아요. 조용합니다. 뭐 그게 집중해서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이게 블랙 유머 혹은 유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객석은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그냥 액션 영화, 스파이 액션 영화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은 웃기는 장면들도 있는데, 웃기는 요소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잘못이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스토리가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이게 스파이물인가? 그냥 액션물 혹은 그냥 영물이 아닌가, 히어로 영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파이물이라고 생각하기엔 뭐 스파이 짓을 해야지 스파이물이죠. 스파이 짓을 안 합니다. 그냥 악당 만나는 것도 어쩌다가 만나고요. 좀 그래요. 뭐 비밀 무기 같은 건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근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스파이 영화의 어떤 틀을, 형식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양복이 나오듯이. 클라이막스가 약해요. 악당의 최후가 주는 그런 쾌감이 적습니다. 액션 자체도 적고요. 기사 흉내를 내는 건지 정말. 창 던지듯이 막 던져서 먼저 해결하고 막 하거든요. 영화 이제 후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많은 명대사가 나오지만 이 영화에.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결말이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대사를 듣고서는, 이 감독이 뭔가 생각이 있구나. 그런 게 느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현실은 영화 다른 걸 누가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관객은 현실이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갔잖아요. 시간을 소비하면서 갔잖아요. 그럼 우리 영화를 보고 싶은 거지. 거기서 뭐 현실 운운하면서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현실 고발 영화도 아니고, 심지어. 스파이 액션 영화인데. 영화적인 쾌감이 후반에 한번 빵 터지면서 클라이막스로 한번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그 쾌감이 좀 부족했다,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평론가들이 뭐 8점 주고 9점 주고 높은 점수들 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숙명 영화 저널리스트라고 써있네요. 사진도 아주 이쁘시네요. 이분이 그 7점을 주면서 스토리에 6점, 비주얼 8점, 연출 7점, 연기 7점. 그 스토리가 가장 약하다 이렇게 점수를 주신 건데 평가가 한줄 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급 맞춤 정장 같은 미끄남. 저와 가장 유사한 그런 평을 써주셔서
자세한 평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원초적인 어떤 느낌이 없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린 퍼스의 절도 있고 우아한 액션만으로도 오락은 충분하다라고 써주시면서도 하지만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폭력과 코미디에 대한 강한 내성이 필요하다. 위약적인 묘사와 가벼운 스토리를 정색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키치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평이 갈릴 것,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주 저와 아주 비슷한 그런 감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공감하는 평이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른 평론가 분들 뭐 이런 것도 써주셨어요. 뭐 키게스와 엑스맨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평가도 써주시고. 뭐 한심한 블록버스터들을 비웃어줄 짜릿한 녀석 빛난다 뭐 이렇게도 써주셨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승명 씨가 말씀하신 그 평가가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있는 평가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대하여 킹스맨에 대한 9가지 재밌는 사실이라는 뭐 글이 있네요. 요거를 어느 분이 해석을 해서 영어 원문인데 해석을 해서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항상 그 영화를 업로드, 녹음편을 업로드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뭐 빼먹은 거라든가, 간단한 영화 정보라든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한 그런 기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포스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고 꼭좀 저희 블로그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 존윅 아메리카 스나이퍼 편 블로그 그 페이지에 수지님이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메리카 스나이퍼에서 상대편 저격수 무스타파를 이 브래들이 쿠퍼가 죽이고선 아내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됐어 라는 대사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지님께서 말씀하신 건그 대사에 대해서 저는 자기가 죽어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의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영물이라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살아 돌아갈 거란 게 뻔한 상황이었지만서도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됐어. 이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써주신 건데요. 저는 이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 주시니까 이러한 논리라면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대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진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짚어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 블로그. 저희 방송이 지금 계속해서 다운로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에 대도약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출발이 좀 삐끗했고 점점 방송은 길어지고 그러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총평하자면 이 영화는 저희 영화 페이지에 순길 오빠님 남겨주신 것처럼 스파이 액션에 B급 정서를 더한 영화이다. 그걸로 보면 괜찮은 작품인데 이 B급 정서와 잔혹함, 잔인함, 뭐 폭력성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는가에 따라서 영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 영화의 어떤 발랄함이라든가 액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있다. 뭐 계급에 대한 거라든가, 뭐 전통적인 스파이 액션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 학살 장면에서 보인 이 액션 장면 그리고 그것을 찍은 카메라 연출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앞으로 이런 연출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의 영화들에서도 이런 연출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긴 분량 동안 아주 다이나믹하게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고, 스토리가 생각보다 빈약해서, 또 클라이막스도 또 빈약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친 영화다. 하지만 제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스파이 액션 B급 정서 그런 영화로서 괜찮은 편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로 결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1월 달 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블로그 쪽에 청취자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저희 방송 구성에 대해서, 또 방송 이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길 바라고요. 빠르면 2월, 3월 달부터 한번 시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바람 불면 또 춥더라고요. 그리고 뭐또 눈이 비또 온다 그러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럴 때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2월 28일 날 2월 달의 마지막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